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저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차처럼 고르기 까다로운 물건이 없습니다. 그 누가 리뷰를 했던 간에 어디서 1등으로 선정해 놓은 제품을 막상 내 화장대에 가져다 놓고 쓰기 시작하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한두 가지씩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미 오픈해서 사용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어디 리뷰 좋다는 것들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100%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많이 비운 제품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미네랄 무기자차이면서 발림성이 좋고 들뜨지 않고 지속력 좋고 워터프루프에 세안도 좋고 피부에도 순한 그런 제품을 원하는데요. 지난번 자연주의 화장품 편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마치 입에 살살 녹고 달콤하면서 쫀득한 맛도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도 낮고 혈당도 안 오르는 그런 케이크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원하니까 회사들도 그 취향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또 성분도 하나씩 꼼꼼히 따지잖아요. 어떤 특정 성분에 민감해서 그 성분을 제외시켜야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하나 성분을 따져보는 것도 확 잘 스미는 제품을 바르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허가에 대해서는 한국 식약청처럼 까다로운 데가 없어요.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 들어간 성분들이 전부 허가된 것임에도 유해 우려 성분에 대한 지나친 불신이 있기도 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유해성을 공격함으로써 다른 제품이 좋다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자외선 차단제들의 이렇게 성분을 쭉 보고 나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걸러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화학 처리 없이 그렇게 감촉 좋은 자외선 차단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제조사 연구원이 아닌 다음에야 성분표만 보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자연주의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으로 발라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설탕도 안 넣고 밀가루도 안 넣고 케이크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글루틴 프리 뭐 슈가 프리 이런 케이크 사탕 이런 거 팔잖아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화장품 좋은 성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발림성이 안 좋아요. 특히 이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물 좋고 정자 좋을 수가 없다. 백탁 없고 발림성 좋고 잘 씻기고 지속력 좋으면서 설사 유해 성분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뭔가 화학적인 처리를 많이 거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도 최선이 아닌 차선책인 자외선 차단제들인데요. 그나마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과 그 이유,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된 제품과 이유를 자외선 차단제 Q&A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100% 만족할 만한 제품을 골라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기준을 정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대강 걷어와 봤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많이 쓴 거, 그러니까 병이 거의 다 쓴 거, 오래 많이 쓸 예정인 거. 제일 많이 쓴 건 역시 엘타 MD UV 클리어 브로드 스펙트럼 SPF 46 페이셜 선스크림입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무기자차 성분 징크 옥사이드가 9% 들어있고요. 유기자차 성분인 옥티노세이트가 7.5% 들어있고요. 이것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굉장히 앞쪽에 들어있어요. 항산화제하고 징크 옥사이드 베이스이면서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이 쓰는 이유는 이게 발랐을 때 굉장히 시어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래 바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00% 미네랄 뭐 무기자차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발림성도 괜찮고요. 여러 리뷰에서 나오는 이 제품에 대한 불만은
이게 충분한 자외선 차단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바르고 바닷가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자외선 정도 가려줄 수 있고 메이크업 아래 발랐을 때 시화하기 때문에 이걸 결국 다 썼고, 그 다음 많이 쓴 제품을 따져보면 이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일주일에 두 번 야외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겨울철 물놀이를 다녔어요. 그만큼 남았어요. 꽤 많이 쓴 거거든요. 이걸 바르고 물놀이 가고 싶습니다. 이 제품이 메이크업 전에 바를 제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고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게 들어있고 세라마이드 MP 뭐 지금 타이타늄 디옥사이드거든요. 근데 몇 퍼센트인지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HC 이게 다음 버전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백탁도 없고 안 바른 것 같고 가벼워서 좋은데, 이게 투명한 보호막인데 센 햇빛을 가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런 투명한 아이들은 이것도 핸드백에 그냥 넣어갖고 다니다가 급할 때 쓰는 제품인데 그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많이 쓴 제품은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베어 리퍼블릭이라는 회사 작년에 새로 나온 브랜드인데 요 제품도 무기자차입니다. 진콕사이드 20% 이러면 이제 이걸 무기자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기자차들은 백탁이 엄청납니다. 백탁을 감수할 때만 바르는 제품이고요. 그런데 이런 백탁을 싫어하잖아요. 선스크림 만드는 회사들이 머리를 쓴 거죠. 특히 진크옥사이드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가 백탁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백탁을 없앨 수 없다면 백탁을 묽게 해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찐득하고 얘는 묽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자차인데 묽으니까 잘 스며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는 심지어 메이크업 안 해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메이크업 아래 가장 많이 쓴 게 이거하고 이건데, 얘가 심지어 피부엔 더 편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묽은 애들, 이렇게 묽은 애들은 뭔가 자외선 차단이 그렇게 잘 됐나 그런 느낌?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초이스가 있는데요. 메이크업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백탁이 있는 제품도 얹어 놓고 있습니다. 집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선스 가릴 때나 아니면 마스크 쓰고 슈퍼마켓 갈 때는 이런 제품이 프로텍션이 굉장히 잘 돼요. 화장 안 하고 이 정도 선스크림 바르고 제가 왜 마당에 10분 서 있는다, 프로텍션 안 됩니다. 메이크업이 한겹을 가려줄 때는 되지만 그냥 이 자체로는 제가 센 햇빛 아래 서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정도는 발라줘야 프로텍션이 된다고 기분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래요. 제일 많이 쓴 것, 그리고 올해 생활자외선용으로 쓸 것은 요 정도 제품입니다. 요즘에 별로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이스처라이저에 들은 SPF 30을 썼어요. 아주 잘 스며들어요. 그냥 일반 로션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홈쇼핑에 굉장히 많이 팔린 히트 상품이었을 텐데 쿠션용 자외선 차단제 많이 쓰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용도가 뭐냐면 밖에 갑자기 나가게 되면 선스크린을 덧바를 때 손에 이렇게 묻히고 바르기 싫으니까 이렇게 쿠션형 선스크린인데 얘가 두껍게 발라지지가 않아요. 영 급할 때 핸드백에 넣어갖고 가는 용입니다. 제조사는 한국 콜마고요. 무기자차인데 진코옥사이드가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가 나와있지는 않아요. 지금 얼마나가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20% 진크옥사이드 들은 아이에 비해서는 바르기는 좀 더 편합니다. 수영장 간다 그럼 워터프루프니까 요거 SPF 50인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수영장에 갈 때는 이 슈퍼급 제품도 많이 썼거든요. 100% 무기자찬 아니에요. 진크옥사이드 10%, 그 다음에 옥티노세이트 7.5%. 요렇게 백탁을 너무 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것도 바르는 감촉이 썩 좋은 자외선 차단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백탁이 있어서 자외선을 잘 반사시키던지 아니면 미네랄인데 묽어서 이렇게 시어하던지 이렇게 그냥 혼합자차라서 잘 쓰면서 부담 없던지 이런 쪽으로 손이 가고 사용을 했고요. 칼라드룬 제품으로는 슈퍼마켓, 홀푸드 이런 데 파는 브랜드인데요. 센스티브 스킨용이고 파운데이션처럼 커버되지는 않지만 대강 가리고 슈퍼 갈 때 정도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이 잘 먹을 정도 바릅니다. 제 얼굴에는 이 손 한 마디 정도 발라요. 그러니까 목까지 굉장히 많이 바르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양을 바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거 스미게 한 다음에 메이크업 하기가 힘듭니다. 물놀이를 갔다. 저는 이거를 물에서 나올 때마다 얼굴에 발랐어요. 물에 들어가서 30분 만에 나오면 다시 30분 만에 바르고 물에서 1시간 만에 나오면 1시간 만에 바르고 굉장히 두껍게 백탁이 막 일부러 생기게끔 두껍게 발라줬고요. 나가기 20-30분 전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도포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무기 자체 선스크린이 얼굴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단 말이죠. 보긴 좀 웃기겠지만 제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전혀까지 뭉개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나가서 땀이나 바람에 이게 뭉개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도포가 필요한 거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자마자 메이크업을 하냐. 아무리 제가 잘 스미는 걸 발랐어도 이렇게 바르자마자 메이크업하면 메이크업은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두드리면서 또 이게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셋된 후에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을 바르고 이게 문지르지 말고 파운데이션을 두드려주는 방식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디용으로는 저는 크림을 쓴다 그러면 무조건 베이비용을 써요. 어째도 베이비용이 좀 더 순하겠죠. 징크 옥사이드가 21.6% 들었고요. 그렇게 떡지지 않는 징크 옥사이드 드라이 터치다. 그래서 터치감을 좋게 만든 건데 이것도 똑같이 징크 옥사이드가 21.6% 들었고요. 이분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스크린이죠. 그렇게 뭐 자연 성분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시어 징크라고 하지만 이거 징크 옥사이드 21.6% 들으면 이 정도 배탁 됩니다. 징크 옥사이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이기는 시어 징크 드라이 터치지만 이거 드라이 되려면 굉장히 한참 걸릴 거고 씻어내는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배탁 그렇게 심하지 않고 뜨지도 않기 때문에 용도가 이렇게 짙으냐 아니면 물 긁으냐에 따라서 바르는 감촉이 다른데요. 실내용 생활자외선용은 이 정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가 효과가 있나를 자가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나갔다 왔죠. 얘를 바르고 나갔나, 얘를 바르고 나갔나, 얘를 바르고 나갔나 저녁에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이 철저하게 된 날은 저녁에 그렇게 꺼뭇꺼뭇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2-3일 대충 자외선 차단을 했다. 그럼 저녁에 얼굴 보면 바로 압니다. 너무 시어한 애들을 바르고 햇빛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메이크업 없이 생얼로 햇빛 쨍쨍한데 슈퍼마켓 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마스크 쓰고 나갑니다. 단 이렇게 문지르면 정말 떡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바른 상태 그대로 둬야 돼요. 뉴트로지나가 들어있는 케미컬이 많기 때문에 훨씬 찐득하게 잘 발려주고 요 더마이가 좀 더 내추럴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떡이 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자차 미네랄 선스크림의 현실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은 선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것, 최악을 피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부에 좋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고를 것이냐? 발림성이 좋고 보기 좋은 제품을 고를 것이냐 이렇게 양자 간의 선택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합쳐져서 완벽한 제품을 고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겠다.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을 얼마 정도 밖에서 이렇게 쬐야지 비타민D가 합성돼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일정 시간에 그 고리가 끊기면 그러니까 저희가 장마라든지 아니면 요즘처럼 집에 몇 달 있었다든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햇볕이 비타민D를 생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관적인 연결고리가 끊기면 그 이후에는 비타민D가 체내에서 잘 합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일단 비타민 D는 먹고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는 팔다리에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좀 생기길 바라는 거고요. 얼굴은 기미 잡티 문제가 있으니까 발라주고요. 흑자광선을 오래 받아야 된다 이럴 때는 저희가 또 스킨 캔서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주도록 합니다. 2시간만 나갈 것이냐, 4시간만 나갈 것이냐, 12시에서 2시 사이에 나갈 것이냐, 바닷가 물놀이를 가서 햇빛을 세게 쐴 것이냐,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책상이 얼마나 창문들에 가까우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 벌써 5월 중순인데 작년 같으면 제가 굉장히 많은 야외 활동을 했을 텐데 요즘 거의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실내에서 쓰는 자외선 차단제만 많이 쓰고 있거든요. 빨리 자외선 차단제 온몸에 듬뿍 얹고 밖에 나가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저의 소극적인 결론은요. 올해도 시중에 굉장히 많은 자외선 차단제들이 나와 있고 또 출시될 예정인데요. 거품이 많이 나면서 쫀득쫀득한 클렌저가 오히려 피부를 피곤하게 하듯이 발림성이 좋고 흡수력이 좋은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출 시간과 장소, 생활 패턴에 따라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